오늘은 롱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어제 저한테 레슨 받는 분께서 롱 서비스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자체가 원래 힘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롱 서비스를 넣었는데 힘만 들어가고 롱 서비스가 멀리 가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롱 서비스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은 롱이 1이나 한 2 정도, 숏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동호인 분들의 세계에서는 선수들과 달리 롱 서비스에 대한 대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롱이 8, 7 막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숏 서비스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동호인 분들한테 롱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 안 들이고 멀리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롱 서비스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롱 서비스를 넣을 때 멀리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스윙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스윙 자체가 어느 정도 셔틀을 앞에다 두고 공간 안에서 백스윙 자체가 조금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 백스윙이 작아요. 내가 이 공을 세게 쳐야겠다는 생각에 손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백스윙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롱 서비스의 포인트는 뭐냐면 손 안에서의 반동이에요. 이 손 안에서 뒤에 이 안에서의 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 안에서 반동. 손 안에서 반동이 없이 그냥 손목으로만 밀려고 하다 보면 강한 힘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 안에서의 반동. 칠 때는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서 백스윙 자체가 작은 상태에서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은 들어가는데 멀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를 넣기 전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힘을 빼는 연습을. 내 스윙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셔틀 맞을 때 손 아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또 한 가지의 팁은 뭐냐면 우리가 롱 서비스를 넣을 때 지금처럼 셔틀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위치예요. 하지만 내가 힘이 없다, 롱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비스 앞라인에 바짝 붙으세요. 붙어서 라켓과 셔틀을 최대한 네트에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롱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가 더 멀어지겠죠? 힘이 없는 분들은 좀 더 붙어서 최대한 라켓과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더 멀리 강하게 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롱 서비스를 넣을 때 셔틀을 치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들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셔틀이 맞을 때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깎여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깎아서 공을 치게 되면 내가 힘이 열이면 4분이 힘을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 머리, 코르크를 정확하게 타구 하는 연습들을 어느 정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이 셔틀을 잡고 이 셔틀에 온전히 힘을 가할 수 있게끔 셔틀을 때려주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지금처럼 깎아서 공을 치게 돼요. 깎아서 공을 치게 되면 멀리 보낼 수 없다. 셔틀의 각도를 약간 앞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들어 올린다는 생각이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공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처럼.